문제인 선생님들 학습지 조그맣게 받으신 거 있죠? 네, 사인 기대인 친구에게 부탁했을 때 뭐라고 답할지 축축해 써보세요. 자, 지금 이 선생님 잘 들으세요. 여기 38분의 영어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죠? 38분 영어 선생님들께 여쭸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을까를 추측하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38분께 여쭸을 때 나대더리 많이 나올까? 예사이 두가 더 많이 나올까? 추측해서 맞추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섯 개를 다 맞추시면 제가 스티커를 드려요. 근데 보통은 스티커 이런 거 안 줘요. 건반 두 개 줘요. 자, 선생님들 직접 써보세요. 이게 제가 쓰는 상품은 실은 이거예요. 하나 주면 정가로 여섯 개 주는 보리건반 세 봉지 천 원이에요. 아, 네. 이런 게 없어. 아, 아, 학습 검색하시면 돼요. 유티성쌤에서 다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다 쓴 사람. 저는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역할이 건빵을 주는 거예요. 수고하셨죠?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지 않니? 이 사이키 게임, 의사소통 심리 게임은 원어민들도 굉장히 좋아했던 게임이고요. 왜냐? 자기 얘기가 돼버려요. 어느 순간 금방 자기 얘기가 돼버려요. 옛날에 카세트 들고 대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Do you like swimming? 그러면 yes I do. 그러면 애들이 yes I do 따라하고 no I don't 따라하고 어느 날 아무도 따라하지 않아. 나 혼자 하고 있어. 이것도 뭐냐고. 왜 대본대로 안 되냐고.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구안을 해낸 게임입니다. 다 쓰셨나요? 이렇게 N만 쓰면 안 된다. 이거 어른한테 반말하는 거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야. 반드시 주어동사. Yes 주어동사, No 주어동사로 써야 서양 사람들도 Yes, No 그러면 이 자식이 여기서 혀가 짧아 기분 나빠합니다. 넌 안 돼. 얘 X 였던 나는 X. 어른한테 다음 말은 안 돼. 자, 낙장불입이라고 꺼냈는데 맛은 보세요. 두 개씩 쭉 돌려서 여기도 여기 두 개씩 너무 많이 먹으면 목 마르다. 자, 그리고 이제 게임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해서 이게 이게 언어 네 기능을 다 활용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읽고 쓰셨죠? 네. 이제 제가 말하는 걸 듣고 자기가 선생님이 쓰신 거를 답하셔야 돼요. 그런데 목소리 큰 쪽이 이긴다. 목소리 큰 쪽이 다섯 개로 이기니까 목소리 큰 쪽이 이기는 겁니다. 네? 좀 더 다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준비됐나요? 준비했어요. 오케이. 여러분 자신의 답을 쓴 답을 큰 소리로 말해요. Do you mind if I borrow your cell phone? 아니요. 오케이. 선생님은 yes I do 썼어. 내놓으세요. 너 빌려준다. 내가 빌려가야지. 나대덜 그러면 빌려준다는 얘기야 안 빌려준다는 얘기야? 빌려준다는 얘기네. 이 사람들이 참 착한 사람들이네. 니네들 다 내놔. 이게 진실 게임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대들이 이겼어요. 오케이. 2번.
Do you mind if I hug you? Yes, I do. Oh, yes, I do. 아, 까칠하기는. Yes, I do. Number three, do you mind if I get your 1,000 won? Yes, I do. 자, 자. Number four, do you mind if I sing a song for you? Not at all. Okay, not at all. Number five, do you mind if I call you tonight? Not at all. 어, 요럴 때, 지금 소리가 비슷하게 나갔을 때 즉시 게임을 중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연습.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 아니면 팍! 소리를 더 질러. 그럼 시끄러워. 감점. 이거 한 다음에 그럼 감점. 있죠. 마이너스 1. 너 때문에 마이너스 1. 통제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자, yes, I do. 손, 나대도 손 보세요. 2, 4, 6, 8, 10. 오케이, 내리고. Yes, I do. 2, 4, 6, 8, 10, 12, 14, 15. Okay. Yes, I do. 정답입니다. 자, 담아준 학생, 나오세요. 담아준 학생, 나오세요. 스티커 선물로 드립니다. 네. 이럴 때 확인을 해야 돼. 반말을 썼나? 옛사이도 존댓말을 썼나? 됐어. 가져가세요. 어? 담아주신 분 나오세요? 왜 안 나오세요? 틀렸어요? 어, 진짜? 오. 자. 네. 가져가세요, 선생님. 네. 네네. 지금 몇 분이 나오셨어요? 세 분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맞출 확률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 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다섯 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섯 맞춘 학생들은 카페 같은 거 저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요. 이번 사이트 게임에서 누구와 누구가 도전을 성공했다. 그러면서 애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결국은 그림을 잘 그린다고 펴내는 게 아니에요. 글을 잘 쓴다고 소설을 펴내는 게 아니에요. 대중의 심리를 정확하게 읽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영어 분야, 기획 분야에 나갔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맞추는 경향이 나타나요. 남의 마음은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생활 기록부에 인성의 측면에서도 기록이 가능한 겁니다. 타인의 심리적인 것을 공감하는 능력이 타고난. 모든 길은 다 어디로 통한다? 세트지로 통한다. 그게 최고, 교사에게 최고의 권력이 뭐냐? 세트입니다. 500자의 권력. 아무도 그 못 가죠. 담탱? 천자야. 담탱이 교과에 입력해 줄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또 500자야. 왜 이렇게 표정이 낯선지? 담임이 입력해 줄 수 있는 게 500자가 있잖아. 담임이 절대 권력자인 건 모르시는구만. 아무도 못 써줘요. 나밖에 못 써줘요. 뭐. 담임이. 그건 뭐를 쓰냐? 이거 저까지도 다른 얘기인데, 저는 칭찬 스티커를 활용해요. 칭찬 스티커 1번이 뭐냐? 교과 선생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경우에요. 칭찬받으면 스티커 하나씩 준다고. 근데 그것을 칭찬팀장에 기록하게 해요. 매달 며칠 무슨 시간에 뭐뭐 한다고 칭찬받음, 이렇게 기록해요. 사회 시간에 발표를 찾았다고 암흑에 몇 월 며칠 사회 시간에 발표를 찾았다고 칭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게시판에 올려줘요.